300 홈런 마이너스 2000 안타, 장타력과 정확도, 그리고 꾸준함을 모두 갖춰야만 하는 기록이다.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전설 양준혁 49, 과이승엽 42. 많이 밟았던 이 고지의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다. 지난 8일 인천 SK 전에서 통산 2000 안타를 때려낸 김태균, 36한화이다. 김태균은 우타 자로서는 최초로 대기록을 작성하는 영예를 누렸다. 하지만 김태균은 여기서 더 멈출 생각이 없다. 더 많은 안타와 홈런을 때려내겠다는 각오다. 네. 전구장에서 만난 김태균의 얼굴은 덤덤했다. 그는 어차피 2000 안타는 달성하는 기록이라 큰 부담은 없었다. 며 홈에서 달성하진 못했지만 어차피 기록을 신경 쓰진 않는다. 고 했다. 공교롭게도 김태균은 300 홈런 5월 6일 SK전 도 인천 문학구장에서 달성했다. 그는 인천에서 사실 성적이 좋았다.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까지 3번을 인천에서 다쳤다. 기쁨과 슬픔을 모두 준 곳이라고 미소 지었다. 상당수 야구 팬들은 김태균의 홈런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. 하지만 김태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타격과는 홈런을 많이 때리는 것이 아니다. 나쁜 볼을 골라내고 스트라이크를 쳐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날리고 힘이 실리면 홈런까지 연결된다. 는 게 그의 야구관이다. 그래서 김태균 스스로 300 홈런 마이너스 2000 안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. 김태균은 좋은 타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기록아 닌가. 내겐 둘 다 소중한 기록이다. 특히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봤던 타격 메커니즘에 부합한다. 며 두 기록을 비슷한 시기에 달성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야구관이랑 맞는 것 같아 뿌듯하다. 고했다. 김태균은 통산 3000 타석 이상 선수 중 박병호와 함께 OPS 장타율 출루율 1위 0.961을 다투고 있다. 양준혁과 이승엽은 만 41세에 은퇴했다. 올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운 박용택 LG 2331개 은 45세까지 뛰겠다고 밝혔다. 김태균은 이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? 그는 용택이 형 하는 만큼 해야죠. 뭐는 하나 남겨야 하지 않겠어요? 라고 웃으며 솔직히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올해처럼 부상을 입지 않는다면 5년은 끄떡없을 것 같다. 평소 해왔던 평균치 정도는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. 그의 말대로 7에서 8년 동안 지금의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사상 최초 로 400 홈런 마이너스 3000 안타를 달성할 수도 있다. 김태균은 최근 2년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치면서 느낀 게 많다. 안 다치는데 집중하려고 한다. 고 했다. 물론 400 홈런이나 3000 안타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. 바로 우승이다. 하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은 1999년이다. 2001년 데뷔한 김태균은 가을 야구를 경험했지만 우승은 해보지 못했다. 올해 부상으로 자주 자리를 비워서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선수들이 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. 저한텐 딱 하나 남았잖아요. 우승은 꼭 할 겁니다. 대전능 김효경 기자 KAYPUBB골뱅이 JONGANG.CO.KR